지금 11월 대선을 전후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 대형 기술주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독주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가? 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는 거죠. 나머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ROE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태라 아, 이게 전통적인 순수한 의미에서의 성장은 성숙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다. 네. 제동이 생각보다는 빨리 걸릴 네. 수도 있겠구나.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4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야 벽이 좀 있긴 합니다만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네. 옆에다 이게 저 옆 사람 보지 말라고 가려놓은 거하고 형태는 비슷한데 다 네. 보이네요. 하지만 저희끼린 벽이 있어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곳엔 벽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오늘 144번째 그 멘트 힘과, 생각하고 있었구나. 힘과 함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 지난 10년 이른바 빅테크 큰 글로벌 네. 테크 기업들의 정말 전성시대였죠. 네. 과연 그럼 그 시대는 계속될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 혹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실 아주 큰 흐름의 변화를 얘기해 주실 이분 모셨습니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요거 네. 이제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애플의 시대는 끝났다. 네, 끝났다까지는 아니고요. 고민을 좀 해보자.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는 것 같다. 아, 마무리 단계. 오, 네. 이런 얘기 요즘 듣기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솔깃한 얘기잖아요. 아니, 네. 센터장님이 이제 처음 저희 신과 함께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셨죠. 아, 네, 이분... 채권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굉장히 날리셨는데 특이할 만한 거는 이 신동훈 센터장님이 리서치와 운용을 다 해보신 분이에요. 드물게. 네,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이라는 우리나라 가장 큰 자산운용사의 채권 운용을 직접 해보셨기도 하고 네. 또 미래세트 가장 큰 증권회사에서 네. 고유자산 부분 또 운용하신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과 실기 직접 거기다가 또 경제학 박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참 이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KB증권의 신동윤 센터장께서 진짜 뭐라 그래요? 이게 실전 리서치 학문적인 베이스 이거 다 겸비하신 분인데 네. 우리 김효진 저 이코노미스트 헤드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김효진의 헤드라고 하면 네. 설명 다 한 거죠. 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를 S증권사에서 K증권사로 네. 땡겨가신 분이라고 하죠. 네. 그럼 뭐 더 이상 뭐 저희가 설명은 없어요. 이분이 네. 채권 애널리스트일 때 제가 취재 기자를 좀 했었는데 네. 김일구 상무님은 아시죠? 정프로. 알죠. 좌일구 우동준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좌일구 우동준. 네. 네. 우리 김프로님은 안 계셨나 보지 거기에? 에? 중동환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좌일구.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정프로 정프로의 제가 우베코 아닙니까? 네. 자, 여튼 오늘 우리 신동준 센터장님 저희 이 정도 소개해드리면 됐죠? 아 충분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플 아마존 이거 아닐 수도 있다 네. 말씀해주셨으니까 일단 뭐 현재 상황부터 한번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지금은 어떻게 볼 거냐? 네. 네. 지금 뭐, 어떻게 봅니까? 예, 뭐 아닐 수도 있다까지는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독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빅테크들이 이제 그 독주 체제가 과연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최근에 좀 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을 좀 공유를 하고 싶고요. 네. 사실 뭐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끊어져서 오늘까지는 가고 내일부터는 안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제 생각에는 그동안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하던 성장주들이 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트렌드로
이제 막 들어가는 초입이 아닌가. 그리고 아주 가파른 성장이 마무리되는 또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숨 고르기를 거쳤다가 다시 뭐 대선을 지나고 나면 주가는 내년까지는 긍정적으로 잘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른 회사들도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성장주, 뭐 빅테크 얘네들이 계속 주도주의 위치에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될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드리려고요. 그 얘기를 이제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그 트레이딩 부문에 있을 때 이제 그때는 리서치 센터의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글 쓰는 게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네. 2017년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7월 달에 여전히 그게 살아 있더라고요. 아마존 공포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해서 기고를 주간 경제지에다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첫 번째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뭐 빅테크라는 회사들은 네. 기존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잘 하고 있었던 행동들 네. 이거를 오프라인에 있던 거를 온라인으로 잘 바꿔서 플랫폼으로 바꿔서 온라인으로 바꿔서 다른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의 기업들의 이익을 뺏어가면서 성장하는 애들이 그렇죠. 아닌가. 예, 이제 그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전체 미국 소매 판매 중에서 한 4분의 1 이상이 그 먹고 마시고 하는데 입고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월마트가 시장 점유율이 한 20%대 초반 그리고 온오프를 다 합쳐서 아마존이 한 6%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아마존의 확장 전략은 굉장히 쉬운 전략이 아니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그때도 비싸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이걸 계속 담아야 되냐 아니냐 뭐 논란도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크게 고민할 건 아닌 것 같다. 계속 이거는 주식은 좀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공포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당시에 아마존이 그 홀푸드 마켓이라는 유기농 판매 회사를 인수하면서 얘네들 점유율이 1%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날 뭐 월마트나 크로거나 이런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나이키랑 손잡는다는 뉴스 나오니까 뭐 다른 또 스포츠 의류 매장 그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또 뭐 그린 그 뭐죠? 제약업체 약을 좀 팔아보겠다라고 얘기가 뉴스 나오니까 관련된 업체들도 주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이 뭔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나머지 주가들이 폭락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첫 번째. 그러나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얘네들은 성장 모델이 뭐 아주 명확하다라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 아마존이 지금도 이 종업원 수가 6월 말 기준으로 87만 명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고용 종업원 수를 갖고 있죠. 삼성전자가 보니까 3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한국에는 한 10만 명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이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87만 명이면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뭐 매장도 많고 뭐 이렇게 배송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창고도 많고 뭐 이렇겠죠. 근데 보면 이 아마존의 창고에서 일하는 분들의 뭐랄까요? 잡은 일은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네. 네, 뭐 아주 기술자, 테크 기술자들이 있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휴대폰으로 주문 내면 뭐 5분에서 10분 안에 창고에서 로봇이 이제 키바라는 로봇이 이렇게 물건을 찾아오면 확인하고 바코드 찍고 옆에 이렇게 놓는 이제 그 정도 역할만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월급은 뭐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당시에 그 제가 그때 썼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준은 굉장히 고민이겠구나. 예?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임금이 안 오르니까 예. 예,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데 없어지는 고용은 또 다른 좀 고임금 인력일 수 있어도 이 아마존이 채용하는 이런 창고에서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 저임금 노동자들은 네. 굉장히 싼 임금으로 갖고 있고 교섭력도 약하고 예.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물가가 임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최저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검색해서. 최저가를 사니까 또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게 과연 이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마존은 연준의 골칫덩이다. 뭐 이런 제가 그때 표현도 했었어요. 양쪽이 다 그렇군요. 네. 임금을 낮추는 효과와 네. 물가를 낮춘 또 이 상품 가격을 낮추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때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은 파괴적 혁신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자, 이게 상대방을 파괴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물론 자기의 혁신을 한다는 의미에서 파괴적 혁신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품질이 아니라 원래 파괴적 혁신기업이라는 이론은 품질이 아니라 싼 가격으로 진입해서 경쟁자인 것 같지 않았던 애들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더라. 뭐 이런 게 이제 파괴적 혁신기업에 대한 이론인데요. 이 결국은 경쟁기업까지도 파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또 월마트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월마트가 굉장히 전통기업인 것 같고 이제 뭐 기울어가는 기업처럼 느껴지지만 80년대, 뭐 70년대, 80년대에는 월마트가 혁신기업이었습니다. 예, 재고 처리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했고 넓은 주차장에 창고에 싸게 대규모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혁신 그렇죠. 기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월마트도 새롭게 변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뭐 혁신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사례가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 기업들. 이 90년대 후반에 IMT2000 기억나시나요? 최고였죠. 예, IMT2000 하면서 이 통신 기업들도 엄청난 성장주였고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뭐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 4만 원의 주가가 2000년대 초반에 50만 원이 넘었고 액면분할했더라고요. 네. 요즘에 성장주가 액면분할하는 게 유행이처럼 돼버려서 네. 예, 그때 당시에 SK텔레콤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SK텔레콤은 예, 네. 배당주죠. 1년 후에 주가를 제가 맞출 수 있죠. 네,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배당을 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성장주가 아니라 성숙 단계에 들어간 기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마트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거쳤고 우리나라 SK텔레콤이 거쳤고 통신기업들이 거쳤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들도 현재 보면은 이 이익을 내는 이 속도가 네. 이제는 ROE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돈 벌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해서 ROE를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요. 제가 뒤에서 한번 더 그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존을 제외하면 아마존은 아직 자사주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ROE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태라 이게 전통적인 순수한 의미에서의 성장은 성숙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만약에 이 자사주 매입이나 M&A나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네. 큰 걱정은 없죠. 근데 마침 지금 11월 대선을 전후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거나 하면 이 대형 기술주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생각해보면 4차 산업혁명 기업들, 빅테크들이 성장하면 와 이게 우리 다음 먹거리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우리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도 물론 고용을 많이 하지만 싼 인력들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없어지는 고용이 더 많다는 거죠. 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는 거죠. 괜찮은 예. 일자리가 특히 그렇죠. 더 많이 사라지죠.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경영학과 경제학과 출신들이 졸업하면 대학생들이 이게 면접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4대 금융지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KB, 신한. 하나. 우리 하나. 예. 이 은행을 끼고 있는 4대 금융지주가 있는데요. 이 4개의 지주의 시가총액 다 합쳐도 네이버 시가총액이 안 됩니다. 예. 일자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경영학과 경제학과 졸업하면 은행 취업이 뭐 워낙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런 자리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플랫폼으로 뭐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회정치적으로 보면 빅테크들이 독주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한 3, 4년 됐나요? 피케티라는 학자가 21세기 자본론을 써서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돈 버는 세상에 왔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정도로 지금은 이 빅테크들의 독주에 대해서는 뭔가 아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런 느낌들을 가지는 과정에서 마침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규제들 아 얘들로부터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없어지는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교육을 기회를 주거나 실업수당을 주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이들이 아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성장했는데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무슨 후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건 좀 규제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또 하나는 경쟁 기업을 인수하면서 얘네들이 성장했잖아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고, 네. 예, 그리고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했다면 어땠을까? 예, 물론 그 기업들은 좋았겠지만, 그 지금 인수해서 결과적으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좋았겠지만, 이제 여러 개 기업들이 같이 경쟁하면서 같이 이 독점을 어떻게 보면 좀 완화하고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뭐 직원들도 좀 채용하고 이렇게 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이제 고민들이 반성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11월 대선에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나 양당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아 이게 빅테크들의 성장이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이 아주 초입의 과정에서 제동이 생각보다는 빨리 걸릴 네.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폭락하거나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돈을 계속 잘 벌고 있고 벌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얘들의 독주, 이들의 독주가 마무리되고 다른 성장 산업들이 같이 이제 커가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성장하는 애들이 나오는 이런 이제 세상이 가까이 오지 않았나? 앞으로의 10년은 이제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일자리를 줄이는 이노베이션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증기기관, 네. 뭐 세탁기, 뭐 자동차 이런 게 네. 주변에 많은 일자리들을 없앴고 네. 그것 때문에 도전들도 있고 갈등도 있었는데 그게 그 산업을 그렇다고 그 갈등 때문에 그 산업이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너무 없어졌다라는 결과가 오지도 않았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노이즈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이게 정치적으로 네. 뭔가 집단화돼서 저항이 일어나면 또 기업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큰 변수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든가 온라인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런 구조적으로 소프트웨어 관점에 이런 산업들이 궁극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동을 걸고 보호 장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반 성장하지 않는 이런 이제 개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들의 EPS에도 네. 악영향을 줄까요? 네, 당연히 뭐 그렇겠죠. 네네.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거나 하면 당연히 ROE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거 제가 이따가 네. 한번 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후보군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마침 그 이제 코로나가 제가 저명하신 학자분들의 그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 인간이 너무 많은 생태계를 파괴했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서 개발하고 결국 그러면서 박쥐까지 먹고 그러다가 박쥐가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랑 만나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들도 꽤 설득력 있게 저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다시 한번 깨운 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그렇고 나서 보니 지금 마침 제로금리고요. 네, 재정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터부시하면서 돈을 풀었었는데 지금은 재정 푸는 거에 대해서 꽤 관대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같이 가니까. 네, 예. MMT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네, 현대통화 이론이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이런 기회에 친환경과 관련된 뭐 지금 유럽에서 이미 작년에 선언을 했고요. 앞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그린 딜을 우리가 하겠다고 정상들이 합의를 했고 바이든 후보도 기존의 정책은 10년 동안 1조 7천억 불 정도를 이 환경 관련되다 쓰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4년 동안 2조 달러를 쓰겠다라고 정책을 좀 네. 수정하고 좀 더 강도를 높였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그 뉴딜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됐죠. 저는 이건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그 이 지난 10년 동안 이끌었던 이 흐름을 네.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들은 이 기후 변화 관련된 메가 트렌드 이쪽이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그 뭐랄까요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전통 산업들이 변신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에 전기차, 수소차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 뭐 기계나 이런 전통적인 또 설비를 가진 회사들이 태양광이나 뭐 다른 친환경 관련된 설비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제로금리 상태에서 재정이 투입되고 보조금이 투입되고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결합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뭔가 그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되면 1930년대 뉴딜 정책에서도 있었듯이 그 네. 뉴딜이 지금 다 뉴딜 똑같은 뉴딜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 저희 고객들 중에서 그럼 뭐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2017년도에 아마존 사라 그래도 비싸다고 안 사셨었고 아마 2015년, 2013년쯤 됐었을 때 아마존은 아마 잘 듣지도 못했었을 겁니다. 걔네들은 처음에 막 이제 올라오고 있었죠. 근데 지금도 앞으로의 10년은 기후변화 대응 산업이 될 것은 저희는 굉장히 뚜렷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그중에 어떤 기업이 될지는 사실은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 관련된 산업들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상품들 혹은 지역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들을 좀 편입해서 저는 연금이나 이런 장기적인 상품에 투입 조금씩 편입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된 다양한 ETF들이 나와 있고 또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의 여러 인덱스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조금씩 아마 편입해서 지금 빅텍을 팔고 얘들로 가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네. 예. 성장주가 이번에 조정받으면 저는 다시 성장주를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100% 성장주를 그동안 샀다면 네. 적어도 5% 정도는 이들을 조금씩 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그 빅테크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는 여기는 사람 덜 쓰고도 굉장히 높은 효율들을 네. 이뤄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새로 흐름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린이나 뭐 이쪽은 사람 많이 써야 된다면서요. 네, 사람 그러면 그만큼 뭐가 안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네. 기존에 10년 동안 올랐던 친구들에 비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세상을 효율화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해 주는 건 오케이. 네. 그리고 그게 뭐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서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네. 멀리 돌아가면 그 자체가 이걸 빨리 각자 사람들이 도입하려고 노력할 만큼 네. 깜짝 놀랄 만한 효율 덩어리냐? 에 대한 질문인 거죠. 글쎄요, 뭐 저는 사회가 항상 효율로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떻게 보면 효율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양극화의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과정에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제로금리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있어서 처음에 인프라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 지금 에너지 발전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요. 신재생 에너지들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빅테크라는 게 효율의 극대화를 시연하면서 그게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생기고 그 주주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네네.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진행된 양극화라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된 어떤 소외된 사회 구성원들이 많아지는 그런 폐해를 본 건데 그 네. 와중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졌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환기를 아, 효율의 극대화만 있는 건 아니네. 맞습니다. 네, 사회 안전에 대한 것, 그 생명에 그렇죠.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 환기가 됐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어떤 그 인파워먼트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그 기후 대응이라는 건 사실은 당장 지금 세대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걸 안 하면 후대가 위험해질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단초를 제공했고 그렇게 되면 그 산업은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들이 이끌어가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게 재정이 들어가든 뭐든 간에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하이테크하고 결합됐을 때 또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겠네라는 그렇죠. 파생되는 것들도 있다 이런 네.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처음에 그 제가 한 4, 5년 전쯤에 햄버거를 사러 갔다가 키오스크를 보고서 네.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네. 아, 이제 할아버지들은 어르신들은 햄버거도 마음대로 못 사 드시겠구나 네. 할 정도로 그러면서 딱 보니까 매장에 주문받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싹 사라졌잖아요. 한 분 정도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기계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면 정치적으로 보면 그럼 그 돈을 기업가들에게 뭐 꽤 많은 부분을 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만큼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걷어서 로봇 세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걷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한테 지금 제공을 하고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기계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후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사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좀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 만큼 이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거에 대한 우리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가 와닿고 있다는 거죠. 이따 저희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자리 없어진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얼마나 없어졌습니까? 일단 첫 페이지 그림 1번 차트를 제가 차트를 4개 가져왔는데요. 한번 네. 보시죠. 네. 예, 제일 그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경제는 별론데 주가만 왜 오르냐? 제가 제일 많이 한 질문입니다. 패널들에게. 네, 버블이 아니냐라는 네. 거죠. 주가 보시면 이 테크 자이언트 5라고 제가 써놨고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입니다. 잘 아시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네. 5개 회사들인데 주가 보시면 2013년부터 제가 2013년부터 그린 이유는 저 때부터 아마존, 빅테크 이런 애들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거의 미미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현상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 때부터 보면 빅테크들이 주가가 100에서 시작한 거니까 뭐 500~50% 이상 오른 거죠. 네. S&P 500 보시면 뭐 두 배 겨우 뭐 조금 더 올랐는데 미미해 보이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파란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테크 다섯 개 기업을 뺀 주가입니다. 얘네들이 문제가 있어. 네. 2013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시가총액 비중이 8%대였어요. 8.6%. 이건 아니지.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니까 25%가 넘었습니다. 네. 4분의 1이 5개 기업으로 채워졌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16%. 매출은 한 8%. 예, 500개 기업 중에서요. 예, 사실 그러니까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까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많은 밸류를 얘네들한테 매출을 8% 일으키는 애들한테 순이익 16% 일으키는 애들한테 우리가 25%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다섯 개 기업은요. 지난 5년 동안 2015년, 16, 17, 18, 19 5년 동안 연평균 이익 증가율이 15% 정도 됩니다. 와. 매년 15%씩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적자도 잠깐 있었고 이제 제가 대체적으로 평균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야, 적자가 있었음에도 15%가 네. 평균이면 얼마나 빨리 성장한 네. 거예요? 15%씩 매년 와. 네, 성장을 했고요. 5개 기업이. 이익 증가율은 정체네요. 정체. 평균 한 7% 정도씩 네. 성장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긴 하네요. 네, 뭐 그럼요. 굉장히 아니네요. 잘한 거죠. 네. 500개 기업이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500개 기업이잖아요. 네. 네, 가장 우량한 500개 기업이 매년 평균 지난 5년 동안 7%씩 돈을 벌었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GDP 성장률이 네. 실질 성장률이 팬데믹 이전에 보면 2%대 아주 초반 물가까지 합치면 아마 3%대 전후일 네. 거거든요. 근데 500개 기업이 7%씩 돈을 매년 벌었다는 건 뭐 굉장히 성장을 아, 저 오른쪽 기업 저 차트는 정체된 차트는 미국 전체 기업이군요. 맞습니다. 네. 아, 상장 안 된 기업까지 맞습니다.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아니,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네. 모든 기업들을 다 합쳐서 비상장까지 다 합쳐서 지난 5년 동안 얼마 벌었나 봤더니 1.2%입니다. 지난 5년간 정말 지지부진하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중소기업, 서민들 네. 다 여기 있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다섯 개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괴적 혁신기업. 다른 산업과 기업의 이익을 쭉 뺏어서 파괴된 기업들이네요. 잠식해서 그건. 성장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이익을 다 뺏기는 겁니다. 수요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경제는 밋밋하게 성장했고 네. 그런데 다 뺏기다 보니까 맨 위에 있는 애들만 돈 벌었고 맨 밑에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서민들은 뺏겼으니까. 힘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가 지수는요 네. 상위 500개 기업들로만 구성된 S&P 500 그렇죠. 상위 30개 기업으로 만들어진 다우 30 예. 네.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네. 닥스 뭐 30 우리나라도 코스피 200 네. 이 상위에 있는 몇 개 기업들만 가지고 주가를 만들고 또 그중에서 못하는 애들은 빼고 좋은 애들 또 끌어올려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인덱스로 만들어진 이 주가지수는 당연히 예,
잘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저 아마 상위 10개 기업, 15개 기업만 모아서 아마 주가를 그래서 또 그리면 기울기가 엄청나겠죠. 엄청나게 성장을 했겠죠. 이익 증가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저는 경제적으로는 밋밋했다. 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이익 증가율이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이익을 독식하면서 그들만 주가가 올라갔다. 근데 그들의 입장, 그들 기업만 놓고 보면 이 돈 버는 속도랑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얘네들의 주가가 그렇게 아주 비싸거나 네.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이제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 GDP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GDP를 구성하는 게 옛날 학교에서 소비, 그 다음에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네, 순수출 이렇게 더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투자입니다. 미국의 투자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팬데믹 직전에 많이 있었어요. 네. 투자가 별로 늘지 않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투자가 별로 늘지 않는데 네. 미국의 투자 안에서도 산업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극심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허. 미국의 투자를 나눠볼 수 있어요. 주거용 투자, 그러니까 집 짓는 거죠. 그다음에 비주거용 투자. 비주거용 투자는 이 설비 투자와 우리가 뭐 구조물 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투자 데이터 보시면 제가 빨간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을 나눠놨어요. 파란색 계열 먼저 한번 보시면 투자 중에서도 맨 위에 쭉 올라가고 있는 게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우리가 보통은 지식 재산 지식 재생산물 네. 투자라고 부르는 네. 항목입니다. R&D. 네. 인 거죠. 콘텐츠. 네. 얘네들 보면 채권 지수처럼 GDP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팬데믹이 터진 지난 2분기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물론 전체 투자의 절대 금액은 GDP 성장률이 2분기가 푹 이렇게 뭐 극심한 침체였기 때문에 금액은 줄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죠. 아까 마치 코로나가 이 온라인이나 플랫폼으로 더 가속화했듯이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빠른 변화가 팬데믹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파란색은 설비 투자 중에서도 정보 처리 장비 투자 역시 똑같은 속도로 네. 올라가고 있죠. 얘네들은 별로 불안을 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것들 다 네, 포함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뭐 경제가 좋든 나쁘든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가 전통 산업이라고 하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 투자. 이거는 건물 짓고 다리 건설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 보면 추세적으로 아까 제가 2013년, 14년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부터 조금씩 줄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설비 투자 중에서도 예. 운송 장비 투자, 산업 장비 투자 이런 것들은 역시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죠. 저게 자동차예요? 운송장비나 산업장비라면 네 맞습니다. 그쪽도 설비 투자 이쪽에 속합니다. 네. 네, 공장 짓는 건 당연히 구조물에 속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네, 그거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계열 안에. 그래서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됐다. 근데 다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아까 제가 시가총액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탑10 안에 현재 카카오와 현대차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7, 8, 9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뭐 매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카카오가 꽤 위에 있었는데 어쨌든 수소차 뭐 얘기, 전기차 얘기 이런 거 나오면서 네. 친환경 얘기 나오면서 현대차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공장도 증설해야 되고 계속 라인도 바꿔야 되고 네. 예. 땅도 있어야 되죠. 창고도 지어야 되죠. 운송을 해야 되죠. 예.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됩니다. 협력업체도 많습니다. GDP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기름도 넣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네. 카카오를 생각해보면 GDP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예. 잘 생각나는 게 없으시죠. 오히려 마이너스죠. 예. 카카오를 우리가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얘네들의 플랫폼 그리고 디자인 예. 뭐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브랜드 가치, 인적 자본, 조직 자본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GDP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현재 OECD에서 이런 것들을 산출하려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직 모든 나라들이 아직 GDP에 이런 무형자산에 그렇지. 대해서는 네.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무형자산 중에서는 아까 지식재생산물 투자 이거 하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가 만드는 건 즐거움, 네. 여유 시간, 맞습니다. 삶의 만족 이런 건데 네.
야, 이걸 숫자를 어떻게.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기업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아까 금융지주보다도 네이버가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면 경제와 주가가 괴리가 벌어지는 것은 산업구조가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온라인이나 플랫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아마 후행적으로 이 R&D와 관련된 것처럼 이게 2012년인가 13년에 GDP에 들어왔거든요. 네. 예, 다른 아까 무형자산들을 포함시키려는 노력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괴리는 좁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이 괴리는 아마 이 구조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사이클을 타서 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사이클 지나면 다시 굴뚝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경제와 시장의 괴리는, 주가 지수의 괴리는 이거는 구조적인 것이다. 네. 예, 이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머뭇거렸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설비 산업, 운송 기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네.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한 사업들인데 네. 앞으로 세끼 먹던 걸 두끼 먹는 시대가 오지 않는 한 네. 여기도 계속 투자도 되고 생산을 해야 될 텐데 왜 투자가 네. 줄어들죠? 이거는 비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GDP 대비 비중. 예, 규모는 당연히 팬데믹을 지나면 늘어나겠죠. 그러나 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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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예. 의미인 거죠. 그 흐름은 예. 계속 될 것이다. 네. 네. 그 다음에 다음 또 많이 받았던 질문은 다음 페이지를 제가 넘기겠습니다. 다음 많이 받았던 질문은 실업률은 미국이 뭐 팬데믹 이전에 보면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네네. 왜 임금은 오르지 않는가? 제가 그건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 고용은 저렇게 어쨌든 활발한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그 답을 좀 드리려고요. 역시 여기도 양극화입니다. 고용 시장의 양극화. 아마존 아까 네. 설명해 주신 거 네.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해 준 거를 네. 좀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파란색은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팬데믹 직전까지 2013년 아까 변화가 시작된 2013년부터 팬데믹 직전 한 7년 동안 고용이 누적돼서 늘어난 고용 인구입니다. 예. 보면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교육과 헬스케어. 두 번째 많이 늘어난 데가 전문사업 서비스. 네. 이거는 법률 서비스부터 청소 용역 서비스까지 사업을 하는 데 지원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이 커졌다는 뜻이네요. 고용 인구가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 산업이 커졌으니까. 산업이 아닐까요? 커졌다는 거랑은 예, 또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예, 네, 어쨌든 고용이 예. 더 많이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레저와 접객. 예, 이쪽이 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광산. 여기는 오히려 감소했죠. 이거는 아마 쉐일 산업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네.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문가를. 그리고 정보 산업. 이런 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일단 임금을 한번 보시면 다이아몬드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임금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죠. 예. 많이 뽑아서 쓴 고용 산업일수록 싼 임금. 임금이 싸고 못 찾은 산업일수록 임금이 네네.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보, 광산, 정보라면 네. 아마 뭐 데이터 처리 뭐 이런 건가요 혹시? 뭐 그쪽에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쪽은 예. 굉장히 임금이 높은데 그렇죠. 고용은 거의 안 했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네.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뽑고 싶어도 네. 부르는 네. 게 값이고 근데 사람은 없고 아. 네,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운수 창고라든지 레저 네. 접대 이쪽은 그나마 좀 고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시간당 임금이 좀 낮았고 그렇죠. 특히 레저나 접객과 관련된 네. 비즈니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임금이 낮습니다. 그러네요. 평균 임금의 한 4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네네.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왜 안 뽑죠? 이 임금 비싼 것도 필요한 산업일 테고 네. 필요하니까 임금이 비싸서 조금만 있어도 다 할 수 네.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육된 숙련된 노동자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 네. 10명만 있어도 충분히 100명이랄 걸 다 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더 뽑고 싶어 하는데요. 네. 그래서 네. 구인구직 비율 뭐 이런 데이터 보면 항상 사람을 찾는 기업들의 수요는 엄청 올라가 있고. 아니, 그게 똑같은 네. 얘기죠. 네. 뭐 많으면 많은데 왜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네. 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같은 얘기예요. 많이 졸업을 해도 네. 더 많이 더 수요가 더 있는 거지. 네. 네. 그러나 그렇다고 약간 눈높이에 안 맞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인더스트리는 아니다 여기가. 그렇죠. 뭐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아니, 전혀 진짜 모르는 제가 사람을 제가 뽑아 보니까 저는 이제
좀 구시대니까 예를 들면 어? 아침에도 우리 저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앱 개발 인력을 뽑는다. 그럼 우리는 야, 그 저 주권에서 전산실에 있었잖아. 그 좀 해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더만. 전혀 다른. 딱 그 그렇죠? 스펙이 맞지 않으면은 전혀 진입이 못하는 거죠. 전산 아니야 전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컴퓨터 잘한다면 어. 이걸 안 통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는 동감을 안 하네. 근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네. 이제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건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사라진 일자리입니다. 에?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는 팬데믹 터지고 나서 지금 한 서너 달 동안 사라진 일자리. 임금이 굉장히 낮았던 레저 접객 쪽으로 완전히 네. 그러네. 제일 피해가 크고요. 네. 지난 7년 동안 고용한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일을 한 거예요, 저기? 그 이전에 뽑았던 사람들까지 다 지금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제조도 사실은 뽑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 맞습니다.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죠. 네. 임금이 낮은 업종일수록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저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네. 더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아, 이게 빅테크들 중심의 성장 네. 과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의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빅테크 네. 때문에 그 중위 임금들, 그러니까 네. 그 아주 저 소득층은 말고 네. 어느 정도 그냥 괜찮았던 맞습니다. 그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의 분포가 있으면 중간 단계의 임금을 바쁘던 분들이 다 하위 임금으로 내려앉았어요. 예. 아마 그 빅테크들이 네. 딱 거기 그 네. 미들 네. 계층을 네. 타겟으로 해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없애는 것 네. 같아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요. 만약에 네. 팬데믹이 사라져서 채용을 하게 되면 다시 사라졌던 오렌지색 색깔이 그래도 좀 또 빨리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역시 저임금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막연하게 느끼기는 하고 있었지만 일단 최근에 산업의 네. 흐름은 기업이 양극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업에 고용되는 일자리들도 양극화되고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임금도 잘 안 오르고 물가도 잘 안 오르고 금리도 잘 안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빅테크들 그런 원인의 원흉들 원흉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투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그조차도 뭔가 그들도 이제 전통 산업이 사실상 되어가는 그런 변곡점이니까 우리는 좀 다른 인더스트리를 찾아보자 이제 결국 네.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네. 그동안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했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네. 아마 맞물릴 것이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듣던 설명을 하다가 듣다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금리는요. 네. 요즘 제가 너무 짧은 걸 봐서 그런지 10년물 국채 금리 또 오릅니다. 뭐 내립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네. 혹시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변수는 정말 없나? 그런 고민은 하나 들어요. 근데 앞으로도 네. 영원히 이런 제로 금리로 깔릴 겁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또 이러다 물가 오르고 그러면 또 금리도 올라갈 거다 하는 분들도 네. 있어서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요. 네, 일단 금리는 당분간은 잘 안 보입니다. 뭐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는 올라갈 텐데요. 네. 경제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또 조금 이제 다르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랑 같이 좀 묶어서 그 다음 질문을 그 많이 받는 질문을 드린다면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차트 를 보시면 돈을 푸는데 왜 물가는 오르지 않을까? 저 얘기예요. 맞아요. 네, 네. 저러니까 금리 올라갈 거라고. 예, 예. 돈을 풀었으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고 성장이 돼야 되고 금리가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거를 중앙은행과 민간의 양극화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은행이 혹은 정부 광범위한 정부라고 보면 중앙은행이 돈을 열심히 풀었는데 은행이 지금 규제에 의해서 막혀 있어서 유동성을 밖으로 못 많이 낸다. 못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얘기 좀 조금만 자세하게 네네.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제를 먼저 한번 보시죠. 경제를 보시면 이 오렌지색이 잠재 GDP입니다. 잠재 GDP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 고용화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용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발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최대의 성장. 통상 잠재 성장률이라고 네. 하면 더 그렇죠. 친숙하죠.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죠. 프로세싱력. 예, 그걸 이제 율로 환산한 게 잠재 성장률이고요. 이거는 이제 규모가 잠재 성장률만큼 쭉 성장하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잠재 GDP라고 그려놓은 것이고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미국의 의회 예산국에서 이제 그린 겁니다. 예. 파란색은 실제 경제 성장률을 이제 경제 성장 규모로 나타낸 겁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하니까 우상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아까 저기 지금 보면 금융위기 때 살짝 푹 내려갔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푹 내려갔고 예. 나머지 2020년 이후는 전망치입니다. 이 둘의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은 이 둘의 갭을 실질 성장률이 더 높으면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잠재 실력보다 더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는 예. 것이고 그거보다 밑에 있으면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팬데믹 터지기 직전에 간신히 물론 추정치지만 예. 인플레이션 갭으로 드디어 잠재보다 실제 성장이 조금 높아지는 네.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다시 아주 깊은 디플레이션 갭으로 간 겁니다. 잠재보다 훨씬 밑으로 실질 성장이 떨어진 거죠. 팬데믹 이런 때문이겠네요. 네? 팬데믹 때문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팬데믹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열심히 돈을 풀고 디폴트 나는 것을 막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고 하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보면 속도가 2030년이 돼도 회복이 안 돼요. 예. 네. 금융위기 때도 보면 2007년, 8년에 터진 다음에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7, 8년 이상 걸린 거잖아요. 네. 예,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학원비가 인상됐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죠. 예. 하지만 그거는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학원비만 오르면 다른 소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경제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돈을 풀면 결국은 물가가 오르는 걸로 우리는 배웠고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게 직관적으로 명확한데 네. 네. 왜 돈을 푸는데 안 네. 오르냐는 건데 그럼 더 풀까요? 네.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유통 속도와 돈을 진짜 푸는 애들이 들어있는 건데요. 은행입니다. 예. 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 갭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네. 체력보다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은행들의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과도하게 부동산 대출하고 모기지 대출하고 파생상품 대출하고 하면서 네. 위기를 일으켰고 문제를 일으켰고 그거에 의해서 공적 자금이 상당 부분 투입됐고 국민의 세금이죠.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은행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기 자본 대비 위험 자산을 그러니까 위험 거꾸로죠. 자기 자본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라라는 네, 거죠. BIS 예, 비율. 예, 맞습니다. 예. 다양한 규제가 있습니다. BIS 네. 비율 규제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보면 은행들이 대출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걸려 있으니까 내가 대출을 하면 위험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대출을 한 건 은행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아. 위험 자산이 늘어나면 자본의 비율이 떨어지죠. 그럼 나는 증자를 해야 되거나 자본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은행들은 돈은 많은데 대출을 못해요. 예, 대출을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해주고 싶어도 경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 중소기업 대출 하라 그래도 대기업들은 돈 많고요. 여기다 돈 넣었다가 내가 만약에 물리면 정부가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차주의 질이 떨어지고 예. 있다는 거죠. 그렇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돈을 저렇게 안 빌려주면 차주의 질은 더 떨어지죠. 그렇죠. 경제가 더 나빠지니까. 맞습니다. 악순환인데. 예,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양극화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네.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예금이에요. 잘 가다가 둘이서 잘 가다가 금융위기 때부터 예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대출이 뚝 떨어지죠. 네. 아, 저게 규제 들어왔다는 뜻이구나. 네, 저게 갭이 발생한 상태에서 저 갭이 최근 들어서 팬데믹 때 더 벌어집니다. 네. 근데 저거는 강제로 이제 대출을 해서 뭐 이렇게 어려운 기업이나 가게를 돕기 위해서 대출이 나간 거니까 당연히 네.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저게 이제 기본적인 그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은행에다 주면 은행이 그걸 대출하고 대출이 나가면 그 돈을 다시 은행에 들어오고 또 다시 대출하고 그러면서 다시 은행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선수는. 통화가 신용이 팽창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통화 승수인 건데 이게 지금 없는 거죠. 근데 저거 그럼 얼른 고쳐야죠. 저러면 네. 돈 계속 풀면 뭐해요? 그래서
은행의 규제를 풀자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한동안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야, 과연 은행 규제를 풀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고 알고 지금, 있었구나. 돈 네. 풀어도 어차피 잘 안 되는 이유까지도. 최근에 미국의 연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어요. 네. 굉장히 힘든 가정들을 깔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은행들의 자본 비율이 유지될 수 있겠니? 네. 라는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해서 야, 니네들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자본 더 싸. 한 은행들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큰 은행들 중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 그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자금을 대출해 주기가 만만치 않은 거고요. 끝날 수 있겠네요. 작년 연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연말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 자금 시장이 꼬여서 맞아요. 네.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 기억에 JP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이 했던 얘기가 나 돈 많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내가 빌려줄 수가 없어. 하루짜리라도 돈을 돌릴 수가 없어 밖으로. 그래서 연준이 이건 QE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금을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은행의 예금엔 쌓여요. 쌓이죠. 지준에 쌓이고. 그래서 요즘에 팬데믹 때는 그걸 좀 약해 그 규제를 좀 풀어주려고 네. 내년 저희가 3월까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3월 말까지 국채를 산 거라든가 아니면 저렇게 지준이 쌓여 있는 거는 위험 자산의 가중에서 빼주는 겁니다. 대출 네. 좀 더 해주라고. 해주라고.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뭐 그렇게 아주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은행을 뜯어고쳤어야 되는 거네. 은행에서 뭔가 병목이 거기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도 은행도 어쨌든 엄연히 주주가 있고 네. 네, 은행도 뭐 정부가 만약에 대주주인 은행이었다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그런 산업은행이나 이런 은행 수출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야, 그래서 은행 보고 배당 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자본을 늘려야 대출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연준에서 또 다른 처방전을 낸 거 아니에요? 네. 네. 잭슨 홀. 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한 거죠. 잭슨 홀에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떠올랐습니다. BOJ. 2016년 9월에 BOJ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YCC라고 부르는 금리의 상단을 통제하는 겁니다. 수익률 곡선을 장기 금리의 상단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쳐서 일본 국채 10년짜리 금리는 뭐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0.1%에서 우리가 통제하겠다 뭐 이런 네. 정책을 냈잖아요. 근데 그 정책을 하고 나서 지금 4년 지났습니다. 4년 동안 일본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40bp 박스권입니다.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1. 네. 그 안에서 4년 동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금리 스스로 막아놨으니 네. 당연히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나온 BOJ가 그때 당시 했던 얘기는 BOJ가 똑같이 일드커브 컨트롤 도입하면서 했던 얘기는 CPI가 2%를 추세적으로 상회할 때까지 우린 돈을 풀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 엄청나게 저게 완화적인 정책인가 보다라고 시장이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한계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해서 돈을 푼다고 해서 아까 보셨지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이 긴축을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지만 땡겨오는 건 그런데 돈을 풀어서 뭔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 이것은 이 요즘에 모든 중앙은행이 하듯이 재정이 투입되고 결합돼야 실질 성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네. 창출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고민들이 일본에서 이미 4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BOJ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들이 네. 할 수 있는 건 없다. 연준도 이제 그 길을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는 것 같아서 네. 한국은행도 비슷하고요. 알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네.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돈을 네. 찍어서 푸는 네. 현대 화폐 이론, 맞습니다. MMT라고 네. 하는 건 네. 이제 은행도 거치지 않고 은행이 그렇죠. 보니까 병목이네. 그렇죠. 정부가 직접 심지어 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줄게. 네. 그게 이제 그동안 안 했던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하면 우리가 고민했던 돈을 푸는데도 물가도 안 오르고 지지부진한 게 해결될지 네. 이것도 네. 궁금하고 네. 그리고. 아까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기후변화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최근에 우리의 인더스트리와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빅테크들과 비교해서 네. 정말 손색 없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네. 요거는 재밌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합니다. 저는 한 번 더 하죠 뭐.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예. 홀가분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아 이거를 숙제를 안 저기 MBC에 가서 손에 잡히는 경제 했으면 벌써 20분 만에 끝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질문자가 3명이거든. 네. 우리는 10분 만에도 끝내. 네. 한 시간 벌써 다 됐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신동준 센터장님에게 네. 그 뒤에 How to 이 부분은 좀 밀어서 네. 아니 그 중요한데 네. 지금 다 듣기에는 시간도 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없으니까 네. 저도 화장실도 다녀오고 싶어요. 네네네. 2부로 네. 좀 편성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옵니다. 네, 신동준 센터장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